그만. 딱 다 풀었어? 시간이 딱 맞았어? 아니요. 부족했어? 자, 찾아봅시다. 21번에 3번, 22번에 4번, 23번에 5번, 24번에 3번, 25번에 2번, 26번에 3번, 27번에 2번, 28번에 5번, 29번에 1번, 30번에 2번. 저거보다 좀 맞출 것 같은데?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일단 틀린 거 먼저 풀려볼까? 자, 21번에 어떻게 되니? 맞았어요. 다 맞았어? 그래? 근데 물어봐도 돼? 그래. 그래? B! 보자, B 갑니다. B 왜 답이 이게 돼야 돼? 뭘 묻는 걸까? 과거 알림? 오! 맞았어. 어떻게 알았지? 해부 때문에. 해부 때문에? 이거 현재 완료 아니야? 과거 알림. 어, 야, 너 내 신대비 했던 거 기억하고 있구나. 네. 그치? 원래 헤드비비인데. 그럼 봐봐. 경민아, 얘가 왜 헤드피피가 되지? 얘를 왜 헤드피피로 봤어? 과거, 대과. 그니까, 요게 되면 왜 안 될까? 요게 되면. 그니까, 왜 대과보가 돼야 될까? 요까지 정말 잘해줘. 그 왜 대과보가 꼭 돼야 될까? 여기 앞에. 어. 내용에. 어. 아, 그 한글 읽어보니까? 네. 아, 그래도 잘했네. 요, originate 뜻이 뭐니, originate. 요게. 먼 거 같아? 오른쪽에 뜻을 보니까? 기원하다, 기원되다, 이런 뜻이거든. 기원되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어, 경민이 헤드피플 기억하고 있었네.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Birthstones. 탄생석? 탄생석들에 대한. 대한. 모든. 말, 현대의. 믿음들. 그렇지, 믿음들은 동사로 하자. Our thought. 어, 통해서. 에잉? 야, 제. 그 true지. Thought 얘는 뭐야? PP잖아. 뭐의 PP? 뭐의 PP? Think의 PP잖아. 어, 뭐니? 생각. 생각? BPP? 됐다. 되어. 에이, 시제. 아. 생각? 되어진다. 아. 생각된다. 언제? 지금 생각된다. 이렇게 돼. 자, 어떠하다고 생각돼? 요것도 하자. 현실행. 연대. 네. 에이? 폴란드. 폴란드에서 해석이 뭐가 돼? 기원됐다고 지금 생각되어진다. 따져보자고. 생각은 지금 그런 게 생각되어지는 거고, 기원되는 건 지금 되는 거야? 옛날에 했던 거야? 옛날.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원래, 요게 되면 지금 기원된다 이렇게 되거든. 똑같이 현재가 돼서. 그래서 이게 뭐다? 옛날에 더 먼저 기원됐다를 나타내려면 헤드피피로 먼저 한번 써주고, 그런데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게? 툴을 왜 붙였지? 투가 왜 나왔지 이거? 아, 여기까지 투가 왜 나왔지? 경민이 저기 뭐야 긴장하거나 막히면 다리를 떨어요 항상. 투가 너 모르지 그거. 막히거나 당황하면 너 다리를 이렇게 떨어. 버릇이야, 버릇. 자, 동사가 나왔어, 그지? 문장 하나에 동사는 몇 개? 두 개. 아, 무시한다, 썸, 맨! 아, 한 개인데 두 개를 나와야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투를 붙인 거잖아. 네, 그런데 그 2D의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 거다? 헤드. 그렇지, 오케이. 어, 기억하고 있네? 네. 야, 정확히 풀었구나.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그럼 C는? C는 왜 답이 되죠? C요? 요거는 과외구나. 아니, 근데 이거 저 선행사 생각했거든요? 어? 선행사. 선행사 유무로만? 네. 선행사가 없으면 what이 돼야지, 그럼. 관계대명사 와서 선행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잖아, 선행사. 근데 저 뭐지? 뒤에 거 읽고 했어요. 뒤에 거 막 그 어. 뭐지? 주어 있어서. 어, 잘했어. 오케이. 자, what은 반대로 what이 답이 되려면 어때요? 첫 번째 뭐가 없어야 되고 선행사가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어 문장 불안정. 와, 다 기억하고 있네? 필요할 게 없네?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어?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니지. 어, 잘 잡았네. 그래서 요 대수 뭐야 그럼? 뒤에 완전한 문장, 이거 대수 뭐야, 그때?
얘는 접속사. 어, 그렇지. 그 접속사. 오케이. 오, 잘했어. 공부. 어법이 꽤 들었는데. 공부했어요. 어, 잘했어요. 자, 해석만 해보자. 해석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현재 혹은 지금 현재 믿지 않, 믿지 않. 오케이, 믿지 않아요. 그들은 자, 뭐라고 믿지 않냐? 니슨 위에 있는 브레이크스톤스를 받아요. 바꿔주면 단생석. 단생석들 2. 어펙트가 정확한 뜻이 뭐지? 공격진? 어? 아, 공격진 아니야. 공격진. 난 가르쳐준 적도 없는 단어가 막 기억나. 아니요, 이거 시험 선생님 이번 저번 offense, 시험. offense, 아, offense. 자, 이게 이렇게 뭐뭐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어법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 요 뒤에 붉어, 요 뒤에 오늘 내거든, 오늘 쓰면 틀리는 동사입니다. 이 자체가 어디에를 이미 포함해요. 그래서 뒤에 온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목적어만 쓰면. 다시 이런 탄생석들은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착용하는 그지? 사람의 삶에. 아, 그렇게 믿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은 미신이요. 그러나 아니, 야, 너 장난하는 거지 지금? 훔치다, 빼앗다. 얘는 부사가 뭐야? 여전히. 아, 여전히 선택한다. 여전히 선택해요. 무엇을? 그들의 하나. 그들 자신의. 자신의. 원은 어떠한 것이란 뜻이고, S가 붙어서 것들이란 뜻이에요. 그 앞에 있는 걸 대신 봤거든. 뭐? 그들 자신의 무엇을? 그렇지, 탄생석들을 선택해요. 그 다음 중요하네. 그들의 주얼이 먼저. 주얼 뭐지? 보석이요. 악세대 보석. RY가 붙으면 무슨 무슨 그 해당 종류를 통칭하는 집합적 개념들. 보석류. 그들의 보석류에. 이걸 어떻게 할까? To be said. 차치라고요? 어, 네, 보세요. 요런 꿈이지. 탄생력들이지. 그들의 보석류에 착용될 혹은 뭐 넣어질, 뭐 이렇게 뭐 새겨질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요 세트 픽입니다. 잘했어, 해석을. 어법도 완벽히 알았고. 자, 22번으로 넘어가자. 22번? 몇 번? 맞아요, 틀렸니? 맞았어, 이것도? 자, 그러면 어? 괜찮아, 그래서 자, 1번부터 좀 몇 개 살펴보자. 경민아, 4번에 병렬을 맞아. 병렬 맞아. 병렬 맞는데, 이게 병렬은 and, but, or 등의 접속사가 있을 때 그 뒤에 물어보면 짝꿍을 찾아라, 병렬. 근데 해석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병렬은 해석 문제다. 해석으로 봤을 때 뭐가 어울리느냐. 이거 해석이자 어휘 문제예요. 좀 이따 해보고. 1번을 오답으로 바꿔볼까? 틀리게. 1번 지금 맞는 것도 틀리게 하려면 학교에서 뭐라고 오답을 해? 1번은. What? What? What도 그럴싸해. What도. What도 괜찮아요. What도 괜찮은데, 이거 리를 관련해서. 리를 뭐로 바꾸겠지? 오, 잘했어. 차이가 뭔데? 단수 있는 개념. 얘는 셀 수 없는 개념. 뜻은 뭔데? 더 적은. 아니에요. 부정이래요. 거의. 아, 거의 없는. 어, 거의 없는. 그죠? 거의 없는. 잘했어. 우리 해석을 해볼까? 자, 저희 대학교 대학교 이제 뭐 여기서 닥터님, 의사 선생님이 캠블은 말했어요. 우리에게 뭐에 대해서 말했냐면. How little respect. 이게 명사예요. 그 대학 교수 본인이 그의 딸로부터 얼마나 존경을 거의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딸이 자기를 무시한다 이런 걸 뭐 말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미리 맞지 그럼? 표현을 왜 안 되지? 셀 수 없으니까. 어떤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그렇지. 존경을 받고 안 받고의 정도는 셀 수가 없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표현을 안 돼요. 경매 일주일 전에 갑자기 이렇게 어법 들지? 이게 되게 어려운, 내신자들 할 때만 해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 꽤 정확히 대답을 하네. 열심히 했구나. 자, 2번도 오답으로 만들어 볼까? 틀리게끔. 어떻게 학교에서 바꿀 수 있을까? 2번. 어? 페이크 표현. 이거 어떻게 한다고? 동사원이요? 그럼 너 틀리긴 한데 앞에 동사가 있어서 동사원형으로 내는 건 너무나 바보같이 쉽잖아. 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뭐로 바꿀 거야, 이걸? 아, to. 아, 나 이기. 그렇지. 테이크는 PP로 바꾸죠. 와, 씨.
잘했어. 왜냐면 지금 너가 대답한 거지, 그지? 어제 2학년도 숭실고 애들 걔네 와서 이거 수업했는데 대답 못해도 되고 오답 안 들어볼 거 했는데 애들 다 대답 못했어. 아까 헤드피피 그것도 대답 못했어. 아니야, 진짜로 몰랐어. 진짜로 몰랐어. 잘했어요.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문제죠. 왜냐면 캠플이라는 거 위에서 뭐라 그랬지? 이거? 누구라고 그랬지? 이거? 캠플은 위에서 의사선생님. 그치? 어른이라는 건데, 아빠. 의사선생님은 그의 3살배기 딸을 돌보고 있던 능동이 맞지. Was take는 뭐가 되버려? 메틀리지게? 돌보는 걸 그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돌봐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잘했어요. 자, 3번. 이건 보자. 그러면 이게 맞잖아. stop ing와 stop 투부정사의 차이. 이게 뭐지? ing와 투부정사요? 어, stop ing와 stop 투부정사의 차이. 사역동사. 아니야. 아. stop이라는 동사 뒤에는 stop이라는 동사 뒤에는 ing도 되고 투부정사도 되고 둘 다 돼요.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 근데 뜻이 달라져. 얘는 동명사와 투부정사. 동명사 해석 뭐가 있니? 동명사에서 어떻게 해? 같이. 동명사의 해석이 뭐야? 아,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아니야, 뭐뭐 하는 것. 동명사. 그래서 뭐야?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는 표현이고, 스탑 아이 있는 거. 초보정사의 해석이 뭐가 있지? 뭐뭐 하기 위해서. 위해서 멈추다. 봐봐. 스탑 아이 있는 거.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아, 하다가 안 한다 이런 얘기야. 그죠? 밑에 거는? 어, 안 하다가 이제 할 거다 이런 얘기거든. 이해되니? 어, 두 개 완전 다른 사람이야. 어, 보자. 여기서 해석을 해봐야 돼 이제. 그러면 이제 hurt 이게 뭐지? hurt 아프다. 그렇지. 계속 아프냐? 야, 왜 늦었어? 나도 오늘 수업이고 까먹은 줄 알았어. 좀 일찍 좀 와라 인마. 일찍 좀. 자, hurt 아픈 게 멈추냐? 아니면 to hurt 돼서 아프기 위해서 마시. 일단 말이 안 된다. 아프기 위해서 멈춘다는 거지. 해석을 해보자, 병민이가. 떨어지는 것도 맞는데 그래서 넘어진다. 아, 넘어졌을 아, 때 그리고 네. 이 동사였어, 게임. 엘보가 뭐지? 엘보가 뭐지? 이게 팔꿈치야, 팔꿈치. 팔꿈치가 까졌을 때. 누구를 펴? 그 다음은 찾았다. 찾으러 갔다. 잘했어, 갑자기. 찾으러 갔다. 뭘? 그녀의 엄마를. 마더. 뭐를? 엄마를. 뭐 하기 위해서? 멈추게 하기. 그렇지, 뭐. 그 팔꿈치 까진 것이 아픈 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더 이상 안 아프기 위해서 맞네. 스탑 아이지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는데, 4번도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되지. 해볼게요. Refuse가 뜻이면 refuse. Refuse 뭐지 이거? 거절하다는 동사예요. 뒤에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자, 엄마야. 엄마는 거절했어요. 그 엄마가 있다. 그 딸. 딸은 거절했어요. 보여주는 걸. 힘은지 위에는 아빠거든. 자기 아빠 의사 쌤에게 자기 팔꿈치까지 팔꿈치 보여주는 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자, 봐봐. 위에서 딸이 어떤 일을 당했지? 넘어져서 팔꿈치 까져서 아프다고. 그럼 울만한 상황이야, 울지 않을 만한 상황이야? 울만한 상황이죠. 그래서 뭐다? To continue 해버리면 우는 걸 계속하는 걸 거부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 To 요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지. 세 살짜리가 넘어져서 까지면 울게 당연하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울었다가 맞죠. 아빠에게 상처 보여주는 걸 거부했고 계속해서 울었다가 맞기 때문에 continued to cry가 되어 났다. 자, 5번 가볼게요. 5번 해석을 해보자. 요거 해석을 경민이 해보고 진호가 그 뒤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경민이 해보자. 사용해서? 아, 부사 부분이에요? 무엇을? 최고의? 자, argument는 argue란 동사에서 argue 혹시 기억나는? argue 모르겠니? argue 주장하다, 논쟁하다 라는 뜻이야. 그 argument은 ament가 붙은 명사가 되거든. 뭐다 그러는 건? 논쟁, 네. 주장. 그래서 뭐든 가장 최고의 논쟁 혹은 자기 주장을 사용해서 자기 가장 좋은 논리를 사용해서 하고 요 뒤에 보면 think of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관계대명사 대신에 위치가 아마도 대신 생각됐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빠가 뭐 했던 최고의 주장 이렇게 돼요.
아빠가 뭐 생각할 수 푸드 있었던 것 중에 최고의 논쟁 논리를 사용해서까지가 분사 부분으로 볼게요. 그걸 사용해서 he 그 누구 아빠는 말했다. 그죠? 누구한테? 딸에게 잘했어. 대디하라고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 어, 자, 요거도 해석을 왜 하는지? 어, 가족. 어, 뒤에 초보자공사가 있으면 가족이기 때문에 해석 안 한다. 그죠? 너 말이 맞다가 아니에요. You are alright, you are right이 아니라 was alright. 뭐, 초보자공사가 다 괜찮다. 뭐가 괜찮냐, 뒤에. 뭐, 보여주는 거 괜찮다. 누구한테? 어, 나에게. 그치, 그치. 어, 잘했어. 나에게? 어, 딸의 팔꿈치. 어, 네 팔꿈치 보여줘도 괜찮다. 네. Because 왜냐하면? 어, 난 아빠니까. 어, 그치. 여기 희는 아빠이기 때문에 경민이가 나라고 했어. 그죠? 아빠도 의사니까 나한테 보여줘. 이제 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번의 출제 의도는 분사구문으로, 자, 봐봐. 요게 오답은 used가 됐을 겁니다. 분사구문 used PP가. 왜 틀리냐. 분사구문의 표시는 여러분. 분사구문의 표시는 예를 들어서, 동사에 ing가 나오고, 뭐 뒤에 조금 짜투리 붙었다가 주어 동사가 나온다. 이 분사구문의 표시예요. 아니면 PP가 나오고 좀 있다가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 전부 다 분사구문의 표시입니다. 근데 분사구문의 해석이 뭐라고 이건? ing는 주로 뭐뭐 하면서가 돼요. PP는 뭐라고? 뭐뭐 되면서가 되면. 분사구문은 거의 ing냐 PP냐를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using이 맞냐고 묻는 거는 이게 맞는지 used가 맞는지 따져보라 이런 얘기거든. 해석을 해봤더니 뒤에 뭐가 있어?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주장을 사용해서는 능동이 맞네. 아빠가 주장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used가 오답이 돼요. 이제 뭐가 돼 이건? 논쟁을 사용 되면서가 되니까 말도 안 되잖아. 그죠? 그가 뭘 사용이 돼. 그래서 사용하면서 왔다. 자, 23번으로 오게요. 23번 틀려니? 자, 일단 ABC를 다 살펴보도록 할게. 자, A는 중요해요. 진호 잘 들어. 자, A의 출제 의견 우리가 내신 대비 때 살짝 했는데 다시 한번 정확히 할게. 일단 두 개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두 개의 차이점. 자, psychological 단어가 조금 어렵나? psycho라는 게 들어가면 얘는 mind를 뜻해요. 생각, 마음이란 생각, 마음, 심리. 그래서 psychological은 얘는 뭐다? 심리학적인, 심리적인이라는 형용사예요. ly가 붙어서 얘는 뭐겠니 그러면? 심리적으로란 부사예요. 두 개의 차이는 뭐다?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부사다. 이제 보세요. 자, 수식관계라는 거. 수식관계. 자, 영어에는 다른 놈을 수식할 수 있는 놈이 딱 두 개가 있죠. 형용사 혹은 부사. 둘이 다른 놈을 수식할 수 있다. 그런데 정해져 있다. 형용사 주로 없지만 우리나라 말에 무슨 받침으로 주로 끝나는 게 형용사지? 국어의 관형사에 해당되는 거. 무슨 받침으로 끝나지? 배고픈. 뭐로 끝나니?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게 주로 형사죠. 상태를 설명하는 거. 자, 그래서 보세요. smart 똑똑한 a smart boy 이렇게 꾸미잖아. 똑똑한 소년이라고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게 맞지. 그치? 똑똑한이라고 끝나는 명사를 꾸미잖아. 부사는 어떻게 되냐? 부사는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게 나오고 부사는 뭘 수식하나? 바로 명사 뺀 나머지를 다 수식할 수 있다. 뭐가 있어요? 동사 형용사, 자기 말고 다른 부사, 또 문장 맨 앞에서 문장 전체. 이 네 가지를 죄다 수식해요. 중요한 건 뭐는 절대로 수식을 못하고 명사는 절대로 수식을 못해요. 부사는. 자, 부사를 한번 수식해볼까? 자, smart의 부사 형태는 뭐니? smart죠. 똑똑하게. 뒤에 보이 써볼까? 수식이 돼? 똑똑하게 소년. 말이 돼야 돼? 안 되잖아. 뭐가 돼? 소년을 꾸미면 뭐가 돼야 돼? 똑똑한이란 형용 야! 왜 누구 지랄이야, 이씨! 미리 얘기를 하는지, 씨! 나가! 앉아. 긴장합니다. 왜 늦었어? 제가, 아니, 엄마가 방문과에서. 어쨌든. 야! 절대 엄마를 선택해야지, 마. 엄마를 선택해서 빨리 가야 된다고 말씀드려야지. 영어생 또라이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와야지. 야, 늦으면 시간 지고 문제도 풀고 얼마나 허접하는 게 많은데 진호야 뭘 쳐 웃어. 너도 쫑쫑해 왔잖아. 아 새끼들 진짜. 야 미리 연락하라 미리. 어? 너 전화를 안 받는 새끼야 자꾸. 전화 좀 받아줘. 내가 항상 얘기하지. 사채업자가 괜히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고. 아 돈은 안 갚더라도 전화는 받으라고. 진짜 짜증난다고 전화 안 받으면.
내가 지금 여자한테도 그렇게 애타게 전화한 적이 없는데 남자 새끼한테 전화하면 존나 애타게 씨발 받으라고 막 빌어야 되고 이씨, 아우 씨 짜증나 죽겠어 아주 그냥. 전화 받아. 집으로 찾아간다. 자 보세요. 그래서 부사는 지금처럼 명, 보면 알겠지만 명사를 꾸밀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그죠? 명사를 꾸밀려면 형용사가 반드시 돼야 되고 그 외의 건 부사로 수집한다. 자 이제 해석을 잡아보자. 진호가 한번 해볼까 우리? 쌤이 도와줄게. 차근차근 해보자. 자 여기서부터 요건 에어컨의 정식 명칭이에요. 에어컨디셔닝 아니면 에어컨디셔너라고 합니다. 에어컨은 그거는 일본 애들이 만들어놓은 영어 아니에요. 이상한 어휘고 요게 이제 정식 명칭인데 우리 에어컨이라고 하면 돼요. 에어컨은 자 올드원은 뭐지? 저는 그렇죠. 오케이. 비록 누가 뭐 하지만 비록 에어컨이 뭐이지만 인벤션 뜨지 마죠? 발명품. 발명품이지만 노로한 발명품. 어떤 발명품? 킵 유지시켜주는데 누구를? 우리를. 자 이러한 상태를 유지시킨다. 어떤 상태? 시원하고 편안하게 유지해주는데 어디에서? 여름에. 오케이. 그렇긴 하지만까지가 올드로 볼게요. 자 이제 바꿔줘 에어컨으로. 그렇게 에어컨 장점이 있지만 에어컨은 또한 자 헤슬라이프 볼까? 요거의 원형은 리브예요. 그죠? 리브의 뜻이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알죠? 뭐 아니면 뭐? 첫 번째? 떠나다. 그죠? 또 다른 뜻? 다른 뜻? 남겨두다라는 뜻. 남겨두다. 그래서 누구를 어떠한 채로 상태로 남겨두다라는 뜻이 있어. 남겨두다 해봐. 얘는 현재 완료니까 쭉 남겨두어 왔다 이렇게 돼. 에어컨은 또한 남겨뒀어요. 누구를? 많은 우리를. 어떠한 상태로? 자 보세요. 잘 봐주세요. 자 뭐가 나올 것 같아 이거 지금? 얘냐 얘냐 물어보는 건 해석을 해보면서 수직하게 보라는 얘기야. 근데 뒤에 봐봐 뭐가 있니? Unprepared. Prepare 뜻이 뭐죠? Prepare 이게 준비하다 준비시키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러면 Prepared는 뭐니? PP니까 준비? 준비된. 준비시켜진. 준비된 거죠. 어니부터인데 준비되지 않은. 자 해석이 뭐라고? 준비되지 않은 이라고 해석되죠. 어? 뭐로 끝났어 이거? 뭐로 끝났어? 니은 받침으로 끝났죠. 해석으로 봤을 때 얘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지? 어떻게?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부사가 수직해야죠. 부사가. 보세요 이거. 해석상으로는 형용사고 이게 원래 애초에 출발이 어디서 왔니 이거? Prepare. Prepare은 뭐에서 왔니? 동사에서 왔죠. 그래서 동사에서 파생돼서 바뀐 건 전부 다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봐서 그렇게 봐도 부사의 수직을 받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부사 수직 받아야 된다. 자 상당수 우리를 심리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어 왔습니다. 뭐 하는데 준비가 안 됐냐? Deal with 하는데. Outdoors는 이제 뭐 외부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부 활동을 deal with가 뜻이 뭐지? Deal with 제가 오늘 뒤에 단어 정리해 왔어요. 자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Deal with 뜻은? 무엇을? 뭐? 그 뭐? 아니요. 아 확실히 이게 뭐라고? 아 맞는 것 같아서 그래. 지랄하고 보자. 야! 영준아, 요걸 헷갈구나. Deal with. 요게 거래한다. 요게, 그치? 아, 요게 거래한다고. 영준아, 요걸 알려주려고 일부러 틀린 거야. 그치? 아니요. Deal with는 뜻이 뭐냐면 얘는 뭔것을 잘 다루다, 대처하다, 처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요거 중요해요. 동요가 몇 개씩 등장하거든? 요 동요를 제가 정리해놨어요. 요거 보셔야 돼요. 자, 따라해보자. 자, 따라하세요. Cope with. Cope with. 같은 뜻이에요. 또 요것도 있어요. Treat. 따라하세요. Treat. 얘도 잘 다루다 대처나 심지어 얘도 돼요. 따라하세요. Address. Address. 얘도 똑같은 뜻이 있어. 첫 번째 그죠? Address 뜻이 많아요. 주소. 명사로 그죠? 또 여러분 아는 뜻? 그게 다지. 동사로는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다라는 뜻도 있고 또 전혀 다른 뜻으로 연설한다는 뜻도 있어요. 또 여기서처럼 잘 다루다, 처리하다, 대처하다는 뜻도 있고 뜻이 다양하다. 그리고 이 단어는 보면 알 것 같아. manage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잘 다루다, 처리하다. 정리해놨으니까 지금 정리한 이 동요는요 여러분 이제 EBS 교재에 다 나올 거예요. 이럴 때는 너무 자, 그 다음 B가 중요한데 B 자, B에 요거를 영준이가 대답할까? 자 요게 답이래. 요게 네. 왜? 이건 왜 안 돼, 영준? 동사. 이거 동사잖아.
썼다. 빌리언 얼마죠? 빌리언 얼마죠? 이거? 빌리언이요? 빌리언 얼마지? 천만. 천만? 더 써봐. 1억. 더 써봐. 대박. 야 이 새끼야, 그걸 정답만 건너뛰어. 10억. 그것만 써 건너뛰어. 20억. 이제 10억이 10억. 빌리언 10억. 숫자 알아두셔야 돼요. 내용일지 때문에. 자 보자. 여러분 이게 출제 의도가 뭡니까? 경리 나온 것 같아. 출제 의도가. 이거, 이건 왜 안 돼? 왜 안 될까? 과거. 어? 과거? 뭐가? 과거. 과거 뭐? 나한테 그렇게 뭔가 설득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하지 마.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나를 누가 한번 대답하면서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말하면 맞지 않아요? 라고 설득을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아, 내신 대비 유형에도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잘 보세요. 이번. 자, 요거 봐봐. has pp지. has pp나 have pp 우리 뭐라 그래요? 현재. 그렇지. 현재고 과거면 과거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국어에는 이거 없죠, 그죠? 이걸 뭐라 그래? 현재 완료. have plus pp라고 쓴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2018년까지. 요걸 통틀어서 말하는 게 has spent라고. 오케이? 쭉 사용해 왔다. 근데 여기서 왜 안 되냐고. 뭐 때문에? 이거 때문에 이거. 2005년이란 거 뭐니? 자, 보세요. has spent는 옛날부터 지금까지니까 이건 점의 개념이야? 아니면 선의 개념이야? 잘 생각해봐. has spent. 이거. 사용해 왔다. 얜 점의 개념이야? 쭉 이어지는 선의 개념이야? 쭉 이어지죠? 사용해 왔다니까. 얘는 선의 개념인데. 앞에 있는 시간의 표현은 뭐예요? 2005년? 에라고. 얘는 점이야 선이야? 2005년 에잖아. in 2005. 2005년 에. 이 점이야 선이야? 점이죠. 2005년 에라고 끝났잖아. 두 개가 일치해 불일치해? 불일치하죠. 그러면 봐봐. 요게 답이 되게끔 바꾸려면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돼? 요 맨 뒤에다가 뭐, 아니 여기다 해도 돼요. 뭐라고 바꿔줄까 이걸? 요거 붙이면 돼. since 2005. since가 뜻이 뭔데? 뭐뭐? 이후로. 언제까지? 지금까지라는 얘기거든. 이렇게 하면 얘는 점이야 선이야? 선이 돼버리죠.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짝꿍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2005년 하면 보세요. 스펜트는 뭐야 이건? 썼다. 점이야 선이야? 썼다. 돈을 썼다. 점이지 그지? 이어지지 않죠? 딱 맞는 거야. 2005년에 썼다. 2005년에 하고 스펜트. 이렇게 점으로 같이 맞는 거야. 오케이? 어, 이 때문에 틀린 거지. 인 말고 since 같은 걸로 바꿔주면 괜찮죠. 자, 그래서 보세요. 요 완료 시제는 그래서 지금 정리한 것처럼 그냥 과거냐 아니면 현재냐 아니면 현재 완료냐 이 두 개 묻는 건 유형이 뻔하다고. 뭐다? 어떻게 이해하는데요? 점이냐 아니면 선이냐. 얘 말고 다른 곳에 표현을 보고서 뭐랑 맞는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현재 완료 어떤 문제는. 이해되니? 점이냐 선이냐를 시제 표현 보고서 구분해서 골라주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요 지금 정리한 유형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교재가 아니고요. 평창에 제가 계속 썼던 교재인데 유형이 다양하게 다 다뤄요. 다. 내신 대비 나온 유형, 수능에 나왔던 유형 다 총 망라한 교재거든. 이게 1회 풀고 있고 2회, 3회까지 다 있거든. 거의 대부분의 유형은 여기 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제가 놀라지 마세요. 이거 제가 지금 평촌에서 예비 고1들 데리고 수업하는 교재입니다. 중3 겨울방학 돌입하면 걔네 이걸 하거든. 어렵지 물론. 왜냐면 지문의 수준이 고2, 고3 사이 지문 수준이거든. 쉬운 지문은 아니에요. 거기서 걔들이 이거 거기서 한다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법이 많이 부족한 상태야. 근데 괜찮아. 어법은 지금처럼 유형을 일주일 일주일 공부하면서 어법 유형을 깨달아가면 되거든. 그럼 어법 실력 금방 늘어요. 경민이가 지금 일주일만에 좋아진 것처럼 자꾸 잘 따라오시면 돼. 자 C를 보자. C 보세요. C는 뭐야? C는 출제 의도 이거 출제 유형이 뭐니 이거 C는 뭐에 대한 걸 물어보지? C는 알 수 있겠니? 뭐? 봐봐 물어보지. 앞에 뭐가 있니? And. 아까 이제 but, or 병렬 구조부터. 병렬 구조 뭘 해봐야 된다? 해석을 만드시 해봐야 된다. 짝꿍 찾기 위해서. 해석의 문제예요. 자 그리고 furthermore 있죠? 요거 동의어 제가 정리해놨어요. 연결 동의어. furthermore 뜻이 뭐다? furthermore 뜻이 뭐야? 너네 오늘 이거 끝나고 뒤에 수업이 있니?
이거 끝나고 수업 있어? 뭐? 국어. 우리 국어? 네. 경민이 너? 네. 아, 진호 수업 없지? 너 오늘 인강 봐라. 어제 안 본 거. 그죠? 어. 너 국어 있냐 오늘? 없지? 오늘 봐. 그게 낫지 않을까? 집에 가면 또 안 보잖아. 너무 졸려. 너무 졸려? 커피 한 잔 다 주겠어요. 저희 일단 끝나고 상태 보고 결정하자고. 너무 힘들면 집에 가고. 집에 가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자, 보자. 게다가 또한 뜨지마자 여러분. 더욱이 게다가. 동의 뭐가 있지? 동의요? 어? 이해는 안 되지, 그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막 귀찮게 해서 실패했지만 여러분, 나중에 고3 때 보세요. 고3 되면은, 그때 대체 이제 해마다 그러지만, 지금 내가 귀찮게 한 게 나아. 진짜. 나중에 큰 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원오브를 다 정리해놨어요. 일단 눈을 보죠, 그냥. 아, 다. 게다가 또한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것도 돼요. 플러스. 얘도. 게다가 또한이라는 단어. 플러스. 영준아. 강의도 표. 그거 필 필요 없잖아. 강의도 표. 자, 보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게다가, 남부의 전통주의자들은 요거 표현을 우리가 오늘 왜 요거 표현. 요 표현 여러분, accuse, AOB 요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해마다 EBS 교재, 매년 EBS 교재 보잖아요. 고3도 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나왔고, 그 다음에 나왔고, 이번에도 나왔고, 작년에 나왔고, 여러분 EBS 교재 또 나올 거예요. 그 친구 여덟이잖아요. Accuse, AOB의 뜻은, Accuse가 뭐냐면, 누구를 비난하다, 탓하다가 뜻이야. 그래서 A를 비난하다, 탓하다. OF가 이런 뜻이 있죠? 뭐뭐에 대해라는 뜻이 있죠. 이렇게 외우면 돼. 뭘, 누구를 A를 탓하다. 뭐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아, 뒤에 적혀있어? 아, 뒤에 적혀있어. 아, 다 정리해놨어. 지금 제가 지금 강조하는 단어들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외워보시면 돼요. 자, 보자. 요거 해석을 우리 영준이 해볼까? 제가? 어디요? Furthermore. Furthermore. 게다가? 게다가? 북쪽. 남쪽 새끼. 실수. 아, 실수했나? 실수. 오케이. 남쪽에? 제발 실수이길. 전통주의자들은? 자, 어떻게 하라고 이거? 비난한다. 비난한다. 누구를? 공기 조건? 에어컨이라고. 에어컨을 비난했어. 진짜. 정신 안 차려. 너 밥 먹고 온 거야? 술 먹고 온 거 아니야? 에어컨을 비난해요. 에어컨 탓을 해요. 뭐에 대해서? 스피딩업 한 거에 대해서. 뭐? 스피드업? 가속화 시킨 거에 대해서. 무엇을?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 삶이 너무 빨라졌어. 에어컨 때문에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 병렬 구조 해석이라고 했어. 자, 봐봐. 요 전통주의자들이 에어컨을 비난을 했고, contribute to가 뜻이 뭐예요? 자, 봐봐. contribute to 하면 일단 떠오르는 뜻이 뭐가 있니? 어디에 기여하다, 공헌하다라는 뜻이 먼저 떠오르죠. 이 뜻도 있지, 물론. 그런데 봐봐. decline 이게 뭐죠? 요게 명사로 감소란 뜻이 있어. 이웃 간의 활동에서의 활동의 감소. 좋은 거 나쁜 거야? 나쁜 거죠, 그죠? 이웃 간의 정이 없어진 거잖아. 그럼 나쁜 거에 기여하다도 좀 말이 안 맞지. 그래서 contribute to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런 뜻도 알고 있어야 돼. 뭐뭐의 원인이 되다라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뒤에 나쁜 게 나왔을 때. 좋은 게 나왔을 때 기여하다가 맞지. 근데 일반적인 뜻으로 뭐뭐의 원인이 되나요? 보자. 자, 그리고 봐봐. 전통주의 이걸 잡으러 가면 전통주의자들이 이웃 간의 활동의 감소의 원인이 된 말이 안 되지. 얘들이 뭐 하는 게 맞아? 비난을 하는데 첫 번째 삶의 속도를 너무나 빠르게 만든 것을 비난을 했고 두 번째 뭐에 대해서도 바로 이웃 간의 활동의 감소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비난을 했다가 맞다. 이렇게 되죠. 오브디의 ING로 전체 동명사 ING로 병렬구조로 삼아줘야 흐름상 맞다. 비난을 두 개를 해야 돼. 비난 두 개를.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24번. 24번. 푼 사람이 경민이밖에 없어서 경민이 일단 기준으로 풀이를 할게요. 바다네트라님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2번. 2번이요. 자, 2번 중요하고요. 정리를 보고 해보세요. 2번은 이것도 제가 뒤에 정리를 해놨는데 be known to, 그러니까 be known 관련 한 네 가지 정도 표현이 등장해요. 자, 봐봐. 이것도 그냥 보시면 돼요. 제가 뒤에 정리해놨기 때문에. 자, 예문을 써볼까? Liu is known as a good teacher. 이럴 때 as를 쓰고 차이점을 봐봐.
자, 그 다음 be known for 도 있어. For. For. Liu is known for his great 뭘로 할까? Character. 그죠? 성격. Character. 뭐 이 싸움 분위기 뭐야? 예문일 뿐인데. 자, 그 다음 Liu is known to 하고 KCT students 차이점을 각각 봐봐. 그리고 초는 하나 더 있어. Liu is known to teach English. 왜야? 네 가지를 구분을 서로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요 두 개를 묻는 게 나온 것이고, 일단 as는 언제만 쓰냐? as의 해석은 뭐냐면 뭐뭐로란 뜻이 있죠. for는 이유로서 뭐뭐 때문에란 뜻이 있죠. 그리고 to는 누구에게란 뜻이 있어요. 이렇게. 자, 요 to가 누구에게라고 쓸 때 이 to는 뭐야? 이 전치사는 전치사. 전치사고. 요 to 뒤에 동사 원형은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뭐뭐 한다고 가르친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볼까? 류쌤은 알려져 있다. 뭐로? 좋은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다. 밑에 거는 류쌤은 알려져 있다. 뭐 때문에? 그의 대단한 뭐 훌륭한 성격, 특징은 성격이요. 그 훌륭한 성격 때문에, 품성 때문에 알려져 있게 돼요. 요 두 개 간에 묻는 것도 나오거든. 이 자리에 as를 쓰냐, for를 쓰냐. 자, 보세요. 여기에 for를 써볼까? 맞아, 틀려. 어떻게 구분해? as 쓸지, for 쓸지. 해석으로. 자, 너 봐. 이것도 뭔가 로라는 뜻이 있거든. 이것도 뭔가 로라는 뜻이 있고. 실제로 수거 책에는 이거 뭔가 로라 해버려요, for를. 구분 방법은, 보세요. 전치사의 쓰임이 다른데, 얘는 이유고요. as는 뭐냐면, as는 동격의 역할, 동격의 역할. 봐봐. as는 동격일 때만 써야 돼. you equal 좋은 선생님. 동격 돼야 돼. 되죠? 그죠? for는 동격 역할 못해요. 봐봐. you equal 그의 훌륭한 성품. 동격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그냥 이유만을 설명할 뿐이지. 그래서 동격일 때는 뭘 반드시 써주고, as를 써주고. 동격이 아닐 때, for를 써줍니다. 이렇게 해석으로 절대 구분이 안 됩니다. 동격이냐 아니냐 구분하시고. 그 요거 두 개도 서로 간에 묻고, 요거 두 개. 그다음에 이제 요거 보세요. 요 to가 똑같은데 요 to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럼 뒤에 명사가 온 거야. 그래서 누구에게란 뜻이 돼요. 류쌤은 알려져 있다. 누구에게? KCT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얘기고. 걔네도 유명하다. 자, 그다음 류쌤은 알려져 있다. 뭐 한다고? 영어를 잘 가르친다고 알려져 있게 돼. 잠깐만. 두 개 구분해야 돼. to 동사 원형이 온다면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뭐뭐 한다고 이렇게 돼요. 그럼 봐봐, 여기서 요걸 오답으로 해볼까? 자, to teaching으로 해볼게. to teaching English 이렇게 써볼게. 이거 왜 틀려? 틀리거든. to teaching이라 쓴다는 얘기는 to 뒤에 ing가 됐다는 얘기죠. 그 요 to가 뭐라는 얘기야 이게? 뭐 때문에, 뭐기 때문에 얘를 ing로 줬을까? 전치사 to인데, 전치사 to는 전치사 to도 있고 to 부정사 to도 있어요. 투부정사 투일 때 투 뒤에 동사를 원형으로 써주고 전치사라면 뒤에 동사를 ing로 써줘야 돼. 근데 봐봐, 얘는 그러면 전치사 투란 얘기고 전치사 투일 때 be known 뒤에 투는 뜻이 뭐가 뭐였어 이거? 누구? 애기란 얘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뉴쌤은 알려져 있다.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에게 알려져 있다. 해석이 돼야 돼. 그럼 이런 말이 어디 있어? 개떡같은 말이지.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뭐다? 아, 투 동사 원형이 오는 게 맞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영어를 잘 가르친다고 이렇게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자, 요걸 안 채로, 요걸 학습한 채로 다시 이제 2번으로 가봅시다. 보세요. 자, 그래서 being이 틀렸다는 걸 잘 잡아볼게. 왜 to be가 맞냐? 일단 trigger 뜻이 맞아요. trigger 명사로 방아쇠라는 뜻이 있어요. 권총의 방아쇠. 또 동사로는 방아쇠 당기면 어떻게 돼? 총알이 나온다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뭔것을 촉발시키다, 야기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trigger. 근데 be triggered야. 자, 보자. 그들은 앞에 있는 요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두통 생기는 걸 말해요. 아이스크림 두통들은 알려져 있는데, 자, 투부정사가 맞다고 보자. 약이 된다고, BPP니까 약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에 의해서. 뭐 여기까지 해석해야 되겠다. 자, 투부정사를 했더니 해석 맞아 틀려? 안 돼? 잘 생각해봐. 약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돼? 안 돼? 되네, 그지? 뭐 한다고 된다고 맞잖아. being으로 해볼까? 뭐가 돼 그러면? 이 얘기가 되잖아. 이 두통들은 약이 되는 것에게 알려져 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being이 오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be known 관련 표현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갈 텐데. 자, 3번 경민이 이걸 3번을 못 잡아보지. 경민아, 자, 그 다음
봐. 너 아까 대답을 잘 했던 거 뭐냐? 잡아봐. 여기서 따져보자 우리가. 따져보자 우리. 위치가 맞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위치는 그러면 거의 100% 거기 이건 관계 대명사겠죠? 지난 시간에 했죠? 관계 대명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라고? 완전 불완전.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은 뭔가 주어든 목적어도 뭔가 빠져있는 거죠?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그럼 뒷문장이 어때? 이게 맞다면 뒷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얼핏 보면 불완전해 보이기도 하죠. 근데 last의 뜻을 몰라서 그래. last가 뜻이 뭐지? 지속? 뜻이 뭐예요? 자 이렇게 해볼까? 영작해볼까? 그 수업은 3시간 동안 지속된다. 해봐봐. 그 수업은 3시간 동안 지속된다. The class. The last도 괜찮고 지속된다. last만 쓰시면 돼요. 얼마 동안? For 3 hours. 이렇게 끝난 문장이야. 봐봐. 그 수업은 지속된다. 얼마 동안? 전치사 명사로 묶어서 얘는 뭐다? 수식. 수식이요. 수식. last란 동사 뜻이 뭐라고? 지속되다. 을룰이나 목적어가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그 이거 뭐야? 뭔가 빠져있어? 이미 완전해. 이미 완전한 거예요. 뒤에 수식어 빼버리고 나면 주어 동사 일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거든. 똑같은 구조잖아. 그 고통은 지속돼요. 뭐로부터? from A to B예요. 뭐지? A에서 B까지. 아까 했죠? a few 뭐라고 이거? 셀 수 있는 거였습니다. 몇 초에서 1분이나 2분까지 지속됩니다. 빠지고 있어 없어? 없죠. 위치가 돼야 안 돼. 절대 안 되죠. 왜? 위치 뒤에는 무슨 문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되는데 완전한 문장이다. 빠진 게 없잖아. 그래서 뭐다? 대수를 바꾸시고 요 대수는 지금 앞에 있는 요 접속사 대시랑 병렬 구조예요. 접속사 대시랑. 자 이제 해석으로 잡아보자. 자 한 가지 이론은 that ER을 suggest 제안하는데 바로 그 고통이 약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blood vessel이란 vessel 보시면 스타크래프트 지금도 하나? 스타크래프트? 텔 안에 vessel 있잖아요. vessel 스타크래프트 안 하니? 뭔지는 아니? 스타크 이 동네 깻방 없니? 스타크래프트 전혀 안 해? 아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거기 텔 안에 테란 종족의 동그란 이 비행성 같은 게 있거든. 보시 많은 게 없네. 영어도 모르고 게임도 모르고 영지 몰라? 대박. 나 게임도 좀 하고 살아. 베슬이라는 게 뭔가를 담는 통도 되고 탈 것도 돼요. 그래서 blood vessel이라는 건 혈관이 담겨진 통을 말해서 혈관이란 뜻이에요. 혈관. 자 다시. 자 고통이 약이 되는데 왜냐하면 혈관이 shrink의 뜻은 줄어들다예요.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위로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1번이고 또 두 번째를 하나의 이론이 제시하는데 그 고통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뭐 A에서 B까지 아까 해석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25번으로 갑시다. 25번 틀린 사람. 아 경민이 ABC님 뭐 틀린? 다 맞았어? 자 그럼 경민아 내가 물어볼게. 요거 자 우리 한번 정리했어요. 이거. Be used to 동사원형과 be used to ing가 다르다. 해석이 어떻게 다르지? 위에 건 어떻게 하지? 사용만 뭐뭐? 이것도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놨어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to the ing였어. 이 to 뭐야 그럼 또? 전치사. 또 전치사예요. 전치사 to가 아까는 뭐뭐 얘기했죠?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에 뭐뭐에란 뜻이 있어요. 전치사 to는 해석이 다양합니다. 뭐뭐에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다? 뭐뭐? 하는 동명 하는 대에 이게 뭐라고 익숙하다. 그렇지 기억나죠? 했던 거예요. 그거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해석이지. 해석을 해볼까? 여기서부터 하시면 돼요. 자, store가 동사로 뭐지? 명사로는 가게, 동사로 저장한다, 그죠? 뭐니 store는 저장된, 그죠? 저장된 정보가 had been used 뭐다 사용이 되었다. 그 다음 뒤에 기계를 work 작동시키기 위해서 이건 왜 틀려? 이거라면 이 to가 뭐다 또? 뭐뭐에 이 뜻이 돼. 봐봐. 저장된 정보가 기계를 작동시키는데 익숙해졌었다.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지 그지? 뭐 기계가 뭐 정보가 뭘 익숙해. 말이 안 되죠. 이게 맞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26번으로 갑시다. 26번
어떻게 되니? 맞았니? 틀렸니? 맞았어. 맞았어? 이건 좀 복잡한데 잘 맞췄네. 자, 일단 5번을 잠깐 좀 볼게요. 5번을. 자, 5번 보세요. 5번에는 우리가 헤드피피를 다시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할게요. 헤드피피를 제가 그때 말로만 설명을 했는데, 자 보세요. 헤드피피는, 헤드피피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다 이걸 말한다. 일단 have 플러스 pp는 아까 뭐라고? 현재. have 플러스 pp는 현재 완료. 어떤 개념? 과거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현재 완료 이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요게 have 아니면 has pp고, 그죠? 이것도 강조도 있어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오지 않고 과거로 끝난 요게 뭐다? 요게 head pp입니다. 과거 완료라고 부르고. 어떤 개념이냐?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잖아. 어떤 개념인지가. 얘가 등장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자, 과거가 몇 개? 현재 이전은 전부 다 과거지. 얘도 과거, 얘도 과거죠. 과거가 두 개야. 구분해주기 위해서 더 옛날에 일어난 걸 뭘 붙여? 대과거라고 별도로 부른다. 오케이? 요 대과거가 바로 헤드피피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의미가 뭐냐? 헤드피피가 등장하면 어떤 일이 옛날에 일어났었는데 이거보다 더 전에, 더 먼저 이미 벌써 일어났던 일을 가리킬 때 헤드피피를 쓴다고. 그래서 영어에서 헤드피피가 등장하면 뭐라고 받아들여라? 요게 더 먼저다. 어떤 일이 나중이고 요게 더 먼저다. 이걸 표시하는 거란 말이야. 자, 1번 보세요. 그래서 나는 recognize, 뜻이 뭐지 이거? recognize, 뜻이 뭐죠? 알아채다, 알아보다요. 인식하다. 잠깐만, 여기에 뭐가 등장하니? 헤드피피가 나오죠. 여러분들의 지문 속에 헤드피피가 등장하면 항상 본능적으로 순서를 잡아줘야 돼. 어디다가, 자, 동사가 지금 두 개 나왔죠. 사건이 두 개 나왔죠. 어디다가 1번이라고 쓸까? 그치? 뭐? 어? 야! 어디다가 더 먼저 1번을 표시할까? 어디다가? 이게 1번입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표시해줘야 돼. 이게 뭐겠니, 그럼? 이게 2번이에요. 성립 하나 볼까? 나는 advance, 즉시 글을 알아봤다. 왜냐하면 내가 전에 글을 봤기 때문에. 뭐가 먼저여야 돼? 본 게 먼저.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다. 이런 얘기잖아. 두 개는 반드시 순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항상 뭘 집어넣는다? 헤드피피는 더 먼저라는 해석을 반드시 넣어주죠. 더 먼저라는 해석을.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들어봐봐. 자, 얘는 뭐니? 집에 왔다. 얘는 뭐니? 헤드피피가 있죠. 1번 어떤 표시할래? 1번. 헤드플레이드 먼저 쓰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겠니? 2번. 자, 따져볼까? 그의 엄마가 집에 왔을 때 저는 2시간 동안 게임을 더 먼저 했었다. 뭐가 먼저야? 게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온 거잖아. 그죠? 자, 그다음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어디? 자, 요게 있고요. 요게 있네요. 어디다가 1번? 그치? Had already left가 1번. 요게 2번. 자, 간단 따져보자. 기차는 이미 떠났었다. 뭐 했을 때? 내가 요게 도착했을 때 뭐가 먼저? 뭐가 먼저? 기차가 떠난 게 먼저고 내가 나중에 왔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자, 그래서 헤드피피는 어떤 식의 오답을 낼 수가 있냐면 당연한 게 보세요. 자, 이게 오답이잖아. 봐봐. 여기서 요거를 그냥 맵이라고 쓰면 이거 잡아내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틀렸거든. 왜 틀렸지? 왜? 아까 말했잖아. 사건의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걔를 알아보려면 내가 뭐가 먼저여야 돼? 전에 본 게 먼저여야 되잖아, 남는 게. 그래서 이게 되면 근데 똑같은 과거가 되잖아. 순서가 있어 없어, 이건? 순서가 없어. 둘 다 그냥 1 이렇게 된다고. 2 이래든지. 요걸 어떻게 바꿔줘야 돼? 헤드맷으로 바꿔줘야 더 먼저 만났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볼 수 있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게 맷이 틀렸다는 걸 잡아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우리나라만의 과거 완료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딱 봐서 뭔가 과거에 밑줄거 있는데 의도를 모르겠어? 그럼 일단 뭐다? 과거 완료를 의심해보고 해석을 해보고 순서가 발생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챙기세요. 과거 완료의 개념을 잘 기억해라. 등장하면 얘가 1번 더 먼저 일어났다 이런 표시다. 그리고 5번은 그거를 조금 응용한 거예요. 보세요. 자, 다음날 아침에 나는, 자, 요 보세요. 요거 지금 위에서부터 전체 시제가 옛날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말하기 때문에 전체 시제가 과거거든. 동사가 다 과거죠? 얘도 과거 동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read라고 했죠? 이거의 과거가 뭐지? read의 과거가 뭐지? 네. 스펠링은 똑같지만 발음이 다르죠? read. pp는 뭐죠? 읽혀진. 얘도 read예요. read
read, read로 발음만 바뀝니다. 이게 과거동사예요. 나는 읽었다. 신문에서 that 이하를 읽었다. 이렇게. 뭘 읽었냐? 자, 신문에서 읽은 거야. 그 가게가, 자, rob이 뜻이 뭐죠? rob. 뭐지 이거? 강탈하다, 강도질하다, 빼앗다. 이런 뜻이야. 가게이기 때문에 일단 가게는 지가 강탈하니 강탈되니. 강탈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pp가 들어갔고. 근데 봐봐. 그 위에 나왔던 세 명의 젊은이에 의해서 가게가 강탈당한 게 당연히 뭐고? 먼저고. 그 뒤에 이게 신문에서 얘가 읽었을 거 아니야. 순서가 발생하죠? 그래서 반드시 had been robbed로 써줘야지. 요게 되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오답이. was robbed 틀려요. 틀린 이유는 뭐다? 내가 신문에서 읽은 것과 가게가 털린 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 아니지. 먼저 반드시 털려야 신문에 실리잖아. 그래서 had been robbed로 잡아줘야 돼요. had been 개념 알아주세요. 내신 대비에 우리 또 들어가게 되면 내신 대비, 그러니까 내신 대비에 제가 이제 어법 만들어 드린 거 기억하죠? 이런 게 내신 대비 등장하면 내가 was robbed 틀렸다고도 만들어 줄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설명이 돼야 돼. 이해됐습니까? 설명이 돼야 되다. 그래야 어법을 제대로 맞출 수가 있어요. 자, 27번으로 갑시다. 27번 어떻게 됐습니까? 틀렸어요? 몇 번이라고 그랬죠? 4번. 자, 봐봐. 일단 이번에 프리부터 해보면, 자, 우리가 지금 요 방금 전에 했던 위에 질문도 그러는데 이번 같은 경우 잘 보셔야 돼. 왜냐? 저번 주에도 했죠. 수능이나 내신 대비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 수능에서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출제되는 유형. 바로 뭐다? 태. 뭐? 바로? 하느냐? 아니면? 되느냐를 묻는 거는 반드시 출제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법 문제 풀 때는 항상 ABC든 1번부터 5번이든지 간에 출제 유형을 파악해야 돼. 이 문제를 괜히 낸 게 아니잖아. 그죠? 사역동사가 나왔나, 뭐가 나왔나, ING가 맞나, PP가 맞나 따져보고 출제 의도를 파악 못하겠어? 그럼 일단 이거를 의심하라고. 하는 거냐, 되는 거냐를 물어봤을 수도 있겠다. 굴라라는 건 위에 다행히도 설명이 돼요. 언어래, 언어. 굴라는 뭐 구역 언어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언어구나. 그럼 봐봐. 언어라는 게 has spoken 봐봐. has pp는 뭐라고 이거? 현재 완료라고. 해석 어떻게 했지? 뭐뭐? 해왔다. 능동이야 수동이야? 해왔다. 능동이야 수동이야? 한 거. 능동이잖아. 말이 돼? 언어가 말해왔다. 말이 돼? 언어가 뭘 말해? 언어는 말하는 게 아니라 뭐야? 말 당하고 말 되어지는 거잖아. 중간에 뭘 넣어줘야 돼? 비동사를 넣어서 has been spoken을 해줘야죠. 굴라라는 언어는 말되어져 왔다.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돼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고. 근데 뭐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갖추지 못한 거야. 그래서 어법 문제 풀다가 출제 유형을 모르겠다, 막혔다. 그럼 일단 어떤 시선으로 말아? 하는 거냐, 되는 거냐, 태를 한번 의심해 보라고. 이걸 경우가 꽤 있어요. 하는 거냐, 되는 거냐. 그러니까 하는 거냐, 되는 거냐 따져보려면 기본적으로 뭘 봐야 돼? 그러면 주어를 봐야지. 그죠? 주어나 앞에 있는 목적어고서 관계를 따져봐야겠지. 자, 4번은 보세요. 봐봐, 4번. ashamed. 보세요. ashamed. 여기 뜻이 ashamed. 얘가 ashamed. 부끄럽게 만들다는 동사예요. 자, 또 이 까먹은 것 같은데. surprise 뜻이 뭐지? 놀라게 하다. 그렇지. 그죠? 누구를 놀라게 만들다라고. ing는 뭐? 이건 내신 때 숱하겠잖아. surprise 이건 뭐라고? 너 놀라움을 일으키는. 그죠? 놀라게 하는. ing는 뭐라고? 놀라움을 느끼는. ashamed 똑같아. 이것도 감정동사잖아. ashamed는 뭐다? 부끄러워하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ashamed이건 뭐니건 그러면?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이렇게 돼요. 자, 볼까? 그들은 느꼈는데 부끄러움을 느꼈던 거냐? 부끄러움을 일으킨다고. 다른 누군가에게 부끄러움을 일으킨 듯이 느꼈냐? for speaking it, 뭐? 불라라는 언어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들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맞거든. 위에 보면 불라는 was poor English. 바로 굴라 스피커 보세요. 굴라 말을 하는 과거에 굴라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들었는데 굴라가 되게 뭔가 좋지 못한 영어라고 이야기를 들었대. 그럼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다? 뭔가 부끄러움을 남에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들이 부끄러움을 느꼈다가 맞죠. 그래서 ashamed가 맞죠. 자, 그다음 5번 한번 해석을 해보고 이거 중요한 거니까 정리를 살짝 해볼게요. 자, 이거를 경민이 해볼까? 원, 자, 시제, 원한다. 뭐 하기를? 개발하기를. 수업에, 자, material 뜻이 뭐죠? 재료. 재료라는 뜻도 있고, 또,
물질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봐, 수업과 학습의 material의 뜻은 얘는 자료라는 뜻도 자료. 수업 자료. 학교의 수업 자료를 만들기 원했다. 굴라는 뭐라고 적어? 언어라고 그랬죠? In Korean. Please speak in Korean. 뜻이 뭐야? Please speak Korean. Because I'm a Korean. I can't understand English. If you say like that. 무슨 뜻이야? 뭐 씨발 뭐 개소리야? 그지? 욕한 건 아닌 것 같고. Please, 그 한국어, 그죠? In 뒤에 무슨 언어를 쓰면 그 해당 언어로 이런 뜻이에요. 뭐다? 굴라어로. 굴라어로 된 수업 자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목적은 1번 하기 위해서, 그리고 2번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뭐? 아이들에게 더 나은 이해를, 뭐에 대한? 그들 자신의 언어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수업 자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더 쉬운, 아쉬운. 자, 잘 봐. 요걸 정리를 할 거예요. 봐봐. 5번은 지금, 왜 이렇게 이뻐졌지? 5번은 지금 뭘 묻는 거냐면, 5번은 자 보세요. 요 밑에 요걸 묻는 거예요. 요거 잡아봐. 이거 요거를 해석해 볼까? 요거 나는 주어 found가 찾았다 말고 다른 뜻 찾았다 발견했다 말고 또 있잖아. 알다 깨닫다 find 과거로 나는 깨달았다 하고 뭘 깨달았냐 보세요. 이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게 전부 다 목적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깨달았다 이런 표현이거든. 여러분 가주어 진주어 기억납니까? 가주어 진주어가 왜 발생했지? 영어의 멋진 오케이. 영어는 뭘 싫어해? 무겁고 긴 게 앞에 있는 걸 싫어해. 보기 싫거든. 그죠? 우리도 그 사람의 대가리가 크면 안 좋아하잖아. 똑같아. 무거운 거 무조건 뒤로 보내. 무겁고 긴 거 무조건 뒤로 보내요. 오케이? 그래서 뒤로 보내다 보니까는 빈자리가 발생하지. 빈자리에 뭘 써주고? 아, 이. 이슬 써줘. 가드라. 자. 이시라고 생각했지. 말이 토로 나온 거지. 네. 오케이. 그러니까 시험제 그런 식으로 틀리구나. 그래서 빈자리에 이슬 써준단 말이야. 그 이슬 뭐라 그래? 가주어라고 그러죠. 얘도 똑같아. 목적어가 길이가 어때? 졸라 길지. 무거운 거 뒤로 가고 뒤로 보내. 빈자리 발생하지. 빈자리에 뭐 써줘도 마찬가지로 만만한 이슬 갖다 줘. 이렇게. 빈자리 전체. 그 다음에 impossible 그대로 오죠? impossible 하고 진목적, 진짜 목적어가 solve this problem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이슬 뭐다? 가? 주어 아니지. 목적어잖아. 가? 가목적어이십니다. 얘가 가리키는 건 뭐다? 투부정사 이하의 진목적어라고. 요럴 경우에 오답을 뭘로 내냐? 요걸 교묘하게 대수로 싹 바꿔요. 대수는 틀려. 그 이유는 가주어, 가목적어는 누구만 갖다 쓴다? 인만 쓸 수, 인만. 오케이? 가주어, 가목적어는 인만 쓰는 거예요. 대박 이런 건 안 돼요. 요게 출제 요소입니다. 요게. 이세민 줄 거지, 그지? 요거 학교에서 오답으로 바꿔 뭘 해야 된다고 이거? 이거 대수로 냅니다. 이슬 뭘 가리킨다고 뒤에 있는? 요게 진짜 목적어였거든. 뭐로, 영어로 나중에 전환하는 거, 바꾸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만들기 위함인데 더 쉽게 만드는 거예요. 영어로 나중에 애들이 배운 걸 바꾸는 걸 더 쉽게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출제 요소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28번으로 갈게요. 28번도 틀렸을 법한데. 자, 일단 ABC 중에 뭐? 3번? 3번? 이라고 그랬다고? 네. B를 맞췄어? 잘 찍었고, 자 보세요. B는 봐봐, B는 이거 이게 해석을 해볼까? 일단 his하고 him의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봐봐, him부터 봐. him은 뭐니 건? 그를, 그죠? 그를, 간단하네. his는 뜻이 뭐야 이거? 그 의란 뜻이 있는데, 근데 봐봐 이게 his가 그 의라면 his하고 이게 답이라면 his하고 뒤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 his의 역할은 뭐야? 그 의잖아. 뒤에 뭘 명사를 반드시 수식하는 뒤에 명사가 있어야지. 그의 가방이라든지 그의 자동차라든지 뒤에 명사 있니 없니? 없죠. 얘는 그 의가 아니란 얘기야. 여러분 my 있죠? 나의죠? 나의 것으로 바꿔봐 어떻게 해. 초딩 때 배웠지? 마, 인으로 바꾸죠. 이걸 소유 대명사라 하는데 명칭은 필요 없어요. Your, 이건 your. 얘는 너의 것, 어떻게 돼요? Your
your 쓰면 되지, 그치? 자, his 뭐야? 그의. 그의건 어떻게 해? s 붙였지? s 붙이면 돼. s 근데 이미 있네? 그래서 안 붙여요. 요게 그의도 되고 그의건도 돼요, his가. 초딩 때 배웠던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뒤에 명사가 없는 걸로 봐서 요 his는 뭐다? 그의 것이란, 그의 것. 그의 것. 자, 그 다음부터는 자, 그 다음부터 해석으로 바꿔보면 돼요. 그가 맞냐, 그의 것이 맞냐. 자, 야, 힘이 맞다고 할까? 한 명의 택시 운전사는 또 현재 관련한데 쭉 바꾸어 왔습니다. 그를, 여기까지 괜찮아. 그를 뭐로 바꿨냐? 한 여성 목소리 녹음한 것으로 그를 바꿨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목소리 녹음한 걸로 바꿔? 마술사도 아니고 말도 안 되나, 그죠? 뭐다? 그의 것을, 뭐 그의 녹음한 것을, 그의 위에 나오면 이제 경적 소리를 받은 horn. 그의 녹음한 경적 소리를, 그 경적 소리를 한 여성의 목소리 녹음한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클락션 누르면 여자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조심해, 나 지금 좌회전 우회전 한다 뭐 이런 클락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is가 더 잘 어울린다. 자, C는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C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암기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자, C는 출제 의도가 뭐냐? 야, 벌써 수업이 다 끝나가? 아, 이렇게 빨리 나가니? 자, 보세요. 얘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암기할 거야. 지금 여기서. 자, 우리가 영준이를 통해서 예문 세 가지를 한번 외워보자. 일단 출제 의도 보시면, 출제 의도. No matter how냐, no matter what이냐 물어보는 거야. No matter how는 뭐 이렇게 길게 느려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줄여서 however 라고 쓰기도 하고, no matter what은 줄여서 whatever 라고 쓰기도 해요. 이렇게 끊기니 두 개 똑같은 표현입니다. No matter how나 however나. 오케이? however는 우리가 어디서 봤지? 무슨 뜻이? 그러나라는 뜻이 있죠. 그때는 콤마와 함께 쓰일 때만 그러나요. 요 끝에나 요 사이 앞뒤에 콤마가 있을 때만 그러나라는 뜻으로 쓰이고, 그게 아닐 때는 이렇게 다르게 쓰입니다. 그 however랑 이 however랑 다른 거예요, 쌤이. 자,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이런 얘기야. 이 두 개 똑같으니까 이거 줄여 쓸게요. however와 whatever가 어떻게 다르냐. 요게 웃긴 게, 요게 어디 등장하냐면, 여러분 중딩 때 문법을 배웠을 때, 그러니까 문법 중딩 때 문법이 정말 중요해요. 그때 잘 배워두면 고등학교 3년 내내 문법 때문에 괴로울 일이 없는데, 내신 대비를 포함해서. 그때 대부분 문법을 잘 못 배워요. 대상한 문법책 가지고 막 졸라게 적용해놓고.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문법책 그 이만큼 두꺼운 걸로 학원에서 만들어 놓을 거거든. 문법책으로 아예. 그 쌤이 이제 저 평촌에서 문법 특강할 때 쓰던 교재인데, 그걸 제가 학원에 몇 권씩 만들어서 내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문법이 뭐 대다수 부족하니까 줄 거야. 줘서 지금 여러분 그 중간중간 막 그림 파일 있고 막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 있죠. 그거 포함해서 거기에 이제 구문 독해까지 들어가 있는 교재인데, 그걸 제가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버인 인강에 다 설명이 돼 있거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문법을 챙겨볼 수 있게 그 책을 만들어서 드릴게요. 원장님하고 이야기도 했거든. 그 드릴 테니까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문법을 챙겨야 돼. 요게 관계사 파트에서 나오는 거거든.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서 등장을 해요. 뭐라고, 적지 마. 뭐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파트로 나오냐면,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부사. 아, 이름만 들어도 하기 싫잖아. 그치? 이런 제목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졸라 웃긴 게, 중학교 때 대본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집도 올라가냐. 야, 이거 외우면 돼. 암기해. 아무리 뭐 하더라도, 무슨 뭐, 무엇을 뭐 하더라도 암기해서 잘 쓰면 돼. 이렇게 하고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넘어가, 중학교 때. 근데 문제는 뭐냐, 고등학교 때 이게 이렇게 어법으로 등장해요. 수능에서도 등장하고, 모의고사 등장하고, 학교 내신에서도 등장해요. 애들은 다 틀려. 왜? 차이점을 모르거든. 중학교 때 대충하고 넘어갔거든. 근데 웃긴 건 고등학교 때 이게 어법 이용이 많이 등장해. 둘 아이러니한 거지. 그 차이점을 우리가 지금 배워볼게요, 차이점을. 자, 보세요. 요 차이점을 제가 예문 세 개를 들어드릴 텐데, 예문 세 개를 암기를 할 거예요. 내용은 간단해. 영준이는 절대로 여친도 못 사겠다는 내용이야. 다 똑같아요. 자, 그걸 영정을 해보자. 자, 이거 보세요. whatever와 however를 어떻게 각각 다르게 쓰느냐. 지금 앞에 와. 자, 이렇게 돼요. whatever
영준.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면 영준이만 떠올리면 돼. Whatever 영준 does, he can't make a girlfriend. 줄여서 게 GF girlfriend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whatever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써요. Whatever 영준 whatever efforts. 아, 너무 귀찮은가 이렇게 하면 whatever efforts 영준 makes 하고 뒤에 똑같아요. He can't make a girlfriend. Never. 그 다음에 however는 이렇게 써요. 자, 차이점을 잘 봐. However hard 영준 tries. 아, 진짜 눈물 나. Tries. He can't make a girlfriend. Never, ever, and before. 아, 봐봐. 세 개의 예문을 외우시면 돼요. Whatever, however 끝나요. 자, 일단 요 세 가지 보시고 what과 how의 차이를 알아야 돼. ever가 붙으면 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 접속사가 뭐니? 주어동사와 주어동사를 이어주는 거지. 그래서 ever가 붙음으로써 주어동사와 주어동사를 이어주는 개념이 되고, 그러면 ever 다 똑같죠? what이냐 how냐가 다른 거야. what은 뭐냐 여러분? what 하면 떠오르는 뜻이 뭐냐? what 하면 떠오르는. 오케이, 일단 명사로 뭐? 명사로 무엇, 어떤 것이란 뜻이 있죠. 또 다른 거지, what. what 뭐가 있죠? what what hobby do you have? 그때 뜻이면 what hobby do you have? 원어민이 물어봤어. 헤이 경민, what hobby do you have? 무슨 뜻이야? fuck you? 이럴 거야? what hobby 뭐니? 어떤 취미를 너는 가지고 있니? what이 무엇 말고 뭐도 있어요? 형용사로 어떤, 무슨 이런 뜻이잖아. 즉 what은 품사가 두 개가 가능해요. 뭐? 명사 아니면 형용사 두 개입니다. 반면에 how 볼까? how? 자, how are you? 뜻이 뭐야? 너 어떻게 지내니? 너 어떻게 있니? 이런 뜻이거든. how 뜻이 뭐야? 어떻게지? 명사야? 아니죠? 형용사야? 아니죠? 어떻게? 뭐에 가까워 이건? 어떻게? 있니란 동사꿈이잖아. 뭐야? 부사입니다. how 부사예요. 또 하나, how much is this? 이거 가격이 얼마나 많이 나가요? 뜻이 뭐야? 얼마나 뭐야 이것도? 많이라는 부사를 꾸미죠. how가 how 뭐야 그럼 이것도 부사입니다. how는 무조건마다 부사예요. 부사 거의 부사로 부사. 오케이? how는 뭐라고 이건? 부사로 부사. 오케이? 야, 부사는 부사 명사 수식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이제 해석을 해보자. 요것부터 해볼까? 그래서 how는 이게 요 how는 아무리라고 해서 아무리 아무리. 자, 봐봐 어떤 뜻일 것 같아? 영준이가 아무리 hard가 뜻이 뭐야 이게? 열심, he. 열심이 뭐야 이거 품사가? 부사죠. 부사를 꾸민 얘는 뭐다? 부사라고. 영준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여친 삼을 수 없다.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지금 한 사람이 활짝 웃어. 어떻게 알았지 여기서? 자, 말해봐. 얘를 보세요. 얘를 봐봐. 해석이 뭐겠니 이거? 영준이가 뭐라고? 무언. 영준이가 무엇을 하더라도 여친 삼을 수 없다. 그죠? 두 번째 건 뭐야? 얘가 effort, 이게 명사로 뭐야 이게? 노력이란 명사잖아. make는 얘랑 make effort가 뜻이 뭐야 이게? 노력? 하다, 노력하다. 하다는 동사입니다. 영준이가 뭐야?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되죠. 오케이? 자, 각자의 쓰임이 이해되니 지금? 얘네 해석이 뭐야? 무엇이라고 되죠? 뭐가 필요해? 이 두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필요한 놈이잖아. 그치? 얘 명사잖아. 그래서 what이 명사를 쓰인 거야. 얘는 뒤에 뭘 수식해? 명사를 수식하려면 뭐가 가야 돼? 형용사, what이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무슨 노력. 얘는 품사가 뭐야? 열심히 부사지. 부사 누가 수식해야 돼? 부사가. 그래서 각각 다른 거라고. 오답을 만들어볼까? 보세요, 오답을. 자, 요거를, 봐봐, 요거를 however라고 합계해서 냈어. however efforts라고 하고 뒤에 이렇게 똑같이 썼어. 영준 makes. however 왜 틀려? how는 뭐다? 부사다. 근데 뒤에 뭐가 있다? 명사가 있다. 부사 명사 수식이 된다는 된다? 안 된다. 해석이 아니라 수식관계로.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또 하나. 이 자리에
반대로 whatever 써보고 whatever. 자, whatever hard라고 해볼까? 자, 그냥 hard 뜻이 뭐예요? 열심히 휘저. 얘는 뭐야? 명사 아니면 형용사지. 부사 수직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뭐로 바꿔야 돼? however 바꿔야죠. 이렇게 이해됐나요? 수직관계로 파악해야 된다고. 해석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종합적으로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요것만 병준아. 자, 요 놈의 특징을 잡으시면 돼. 요 놈의 특징. 뭔가 빈칸이 있어. 근데 그 뒤에 형용사 아니면 부사가 있고 주어 동사 이렇게 해도 돼요. 바로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어. 명사 나부랭이가 아니라 여지하게 뭐만 들어갈 수 있어? however만 들어갈 수가 있죠. 왜? 형용사나 부사 수식하는 여기 반드시 뭐여야 돼? 부사여야 되니까. 부사여야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그걸 일단 확인하시면 돼요. 형용사나 부사가 바로 뒤에 따라 붙었는지. 바로 뒤에 따라 붙었다면 답은 뭐다? however 쓰시면 되고. 이게 없어. 그럼 however 돼? 안 돼? 안 돼. 근데 뭐다? whatever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자, 그래서 그걸 이해한 채로 이 질문을 다시 볼게요. 자, 봐봐. 뭐만 보라고? 아, no matter how, no matter what, however, whatever 묻는 거네. 바로 뒤에 뭐? 자, 형용사나 부사 있니 없니 지금 뒤에? 없죠? no matter how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답은 no matter what이야. 해석해보나 마나. 해석까지만 잡아볼까? 자, 보세요. They would be useless. 그것들은 useless 뜻이 뭐죠? 쓸모? 없는. LESS 부정이에요. 없는. 쓸모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규칙이 cover 뜻이 뭐지? cover? cover 뜻이 뭐죠? 감추다, 덮다라는 뜻도 있지. 그런데 이게 덮, 보세요. 덮다라는 뜻에서 여러 가지가 파생되는데, 자, 내가 여기서, 씨, 뭐 어디 갔어? 얘랑, 건전지랑 있어. 이렇게. 자, cover의 뜻을 그림으로 이해해줘야 돼. cover가 원래 덮다, 그죠? 내가 얘들을 볼펜까지 해서, 볼펜까지. 다 덮었어. 가리다 되지, 그지? 이해되죠? 덮다 해서 가리다라는 뜻이 나오지, 그지? 가리다도 돼요. 그죠? 감추다도 돼. 또 봐봐. 이 종이가 뭐를 다 갖고 있어? 얘는 다 갖고 있지. 그래서 이게 뭐뭐를 포함하다는 뜻, 포함하다. 오케이? 포함하다는 뜻도 있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요거 하나하나가 글 쓰는데 주제라고 쳐, 주제. 단 하나가 주제야. 이런 주제. 덮었어. 이게 뭐야? 뭐뭐를 다루다. 해당 주제를 이야기를 다루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도하다라는 뜻도 있죠. 보도하다. 여러분, cover 하면 가리다만 하면 안 돼. cover의 느낌을 기억하는 거다. cover 이거라고 이거. 그래서 상황에 맞게 다 해석하셔야 돼. 내가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 1월달에 나온 EBS 교재 cover가 이런 식으로 다 쓰여요. 다루다. 그럼 봐봐. cover의 명사형이 실제로 올해 EBS 교재에 cover with라고 나왔고 계속 나올 거예요. cover 명사거든. 뜻이 뭘까 이거? 뜻이 뭘까 이거? 언론 관련 지문에서 이게 나왔어. 뭐다 이건? 보도. 보도. 명사로 보도. 레포트로 똑같은 보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커버의 느낌을 기억하셔야 돼. 이해됐나요? 얘들아 이건 뭐야 그러면? discover. discover 뭘까? 커버에서 왔겠죠. this가 뭐니 이건? this가 붙으면 주로 반대말이다. 반대말. this 반대말. 커버가 뭐라고? 덮다. 가리다. 감추다. discover 뭐야? 뭐긴 이걸 다시 여는 거야. 뭐다 그래서? discover 뭐라고 해서 니네? 발견하다라고 해야죠. 왜? 찾았잖아. 커버를 디스했잖아. 그죠?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이게 폭로하다 밝히다는 뜻도 있어요. 폭로하다 가렸던 걸 치우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항상 단어의 느낌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대로 쓸모 없을 건데 왜냐하면 새로운 규칙이 어떠한 종류의 경적 소리든지 간에 다 포함하기 때문에. 포함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 경적 소리가 무슨 소리와 같이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요. 무슨 무엇 이렇게 돼요. like란 전투자들이 원래 what이 있었는데 앞으로 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무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 무엇이랑 무슨 두 개 있는 뜻밖에 차이 없는데. 얘랑 얘 네. 뜻은 당연히 차이나고요. 역할도 다르죠. 역할. 얘는 무엇이라고 되면서 무엇이란 명사는 주어 아니면 목적으로 쓰이잖아. 그지? 여기선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얘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가 아니라 수식어로 쓰인 것이고 무슨 노력, 그렇게. 자, 그 다음 29번으로 갑시다. 29번 어떻게 됐니? 틀렸어? ABC 중에 뭐? 3번이라고 했어? 그러면 자, B를 보세요. B 자, 그 다음 29번 5번이라고 해서
어 A를 틀렸군. A, A하고 C. 자 A 보자. 봐봐. 야, 도민아, that, what 아직 관계사가 조금 헷갈려 그지? 자, that이 맞다고 쳐보자. that이라고 하는 거지. that이 맞다고 쳐보자. 요 that은 어 그럼 얘 봐봐. 항상 따 that이 맞다고 치면 that은 뭐 아니면 뭐야? 1번 첫 번째 뭐일 수가 있다. 접속사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뭐일 수가 있다. 관계 대명사 될 수가 있다. 접속사 되지라면 뒷문장 어때야 돼? 완전해야 돼. 관계 대명사 돼서 뒷문장 불완전해야 돼. 자 보자. 이 대신 일단 선행사가 있니 없니? 그 얘는 있어? 없어요. 명사 선행 명사야 되잖아. 명사 선행사 있어 없어? 동사만 있지. 얘는 일단 뭐일 수 없어. 아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일 수 없죠. 일단 뭐다? 접속사 되질 것이다. 그럼 뒷문장 어때야 돼? 완전. 완전해야 돼. 일단 봐야 돼. 보자고. 자 그들은 야 봐봐. 어봐 뭐야 이거? 뭐뭐에 대해 전치사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어야지. 명사 있어 없어? 어 불안전한 문장이에요. 딱 봐도 해석해볼까? 그들은 애 대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에 뭔가 빠져있어. 해석이 안 되잖아. 뭐뭐 뭐에 대해서 목적어가 없잖아.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다고 그래요. I live in. 나는 애 살고 있어. 말이 돼야 돼.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 I live in the house. 이렇게 뒤에 명사 써줘야지. 전체적인 명사 써줘야 돼.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돼? 돼? 안 돼? 안 돼. 보다 왓입니다. 선행사가 없고 뒷문장이 불완전함으로 관계되면서 완전자리다. 자, C로 가볼게요. C. C는 경민아. 자, 봐봐. 그거는 또한 도울 수 있었는데 회사들이 discover 뜻이 뭐라고 이거? discover 발견하다. 밝히다. 밝히는 걸 도울 수가 있는데 자 위치가 여러분 위치가 요게 관계대명사지 왜 관계대명사 일리가 없지 선행사 있니 없니 없죠 위치가 이게 형용사도 있잖아 어떤 무슨 그죠 어떤 뇌의 영역들이 만드는지 사람들이 하고 어 make는 무슨 동사 사역동사로 가능하다 뒤에 보다 동사 원형 안 됩니다 어,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30번으로 갑시다. 30번 틀린 사람 몇 번 열었죠? 맞았어. 맞았어? 병렬구조 문제?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 요거를 영준이가 해볼까? 2번 문장 요거 해석하면 끝이야? 끝이네? 해보자. 나는 appreciate 뜻이 맞아? appreciate? 감사합니다. 어 뜻이 여러 가지 있어요. appreciate. I really really appreciate your effort. 뭐다? 너의 노력에 대해서 정말로 정말로 나는 감사해 한단다 고마워 한단다 감사해 하다 고마워 하다는 뜻도 있고 또 어? Hey, be quiet. I'm appreciating this art, this work of art. 무슨 뜻이야? 혹시 뭔 소리야? 혹시 영어 시간인데 영어 시간 당황 애들이 뭐야 이거? Hey, be quiet. I'm appreciating this work of art. 조용해. 난 지금 이 예술 작품을 appreciating 감상하고 있잖아. 또 이런 뜻도 있어요. The professor appreciated my report to be bad. The professor appreciated my report to be bad. I'm so sad. That fucking professor. fucking만 들리지 fucking만. 모든 영어 단어가 이렇게 잘 들으면 어떻게 돼? 얼마나 잘 생각해봐. I'm really sorry. My professor appreciated, 나서 appreciated my report to be bad, to be poor. Appreciated my report to be poor. 내 레포트가 to be poor, to be bad, 좋지 않다고 appreciate 했어. Professor보다 평가하더라, 평가를 평가하더라. 다양한 뜻이죠, 오케이? 아, 그래서 이게 여러분 EBS에 appreciation이란 명사가 등장해요. 뭘까요? 이거? appreciation. 평가. 또 뭐가 있을까? 감상. 그죠? 또 감상이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도 있어. 이게. 뭐? 바로 지문에 따라서 가치 평가. 가치 판단. appreciation. 어렵지, 그지? 이런 거 다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appreciate의 동사의 느낌을 기억하면 되지. 아, 뭔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appreciate, appreciate. 자, 해보자. 나는 여기서 뭘까? I appreciate.
나는 appreciate. 나는 뭘까? 감사합니다. 이게 나왔잖아. Thank you for. 이거 해주세요. 난 감사합니다. 뭐? 너의 discussing. 당신이 요거 다음에 시간 나면 정리. 이게 동명사 의미상 주어라는 건데 다음에 시간 나면 정리하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일단 네가 당신이 이렇게. 나는 감사합니다. 당신이 뭐 한 거? discuss 중요해요. discuss 뜨지 마다 이거. discuss 물어보면 대부분이 논의하다요 라고 하는 논의하다 토론하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대해라는 꼭 들어.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 그래서 여기 about을 쓰면 어법상 틀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법을 쓰면 나는 감사합니다. 당신이 논의한 것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그 위치나 지위의 세부 디테일에 대해서. 디테일에 대해서 누구와? 나와 논의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 병렬구조 문제예요. 그죠? 기부가 됐다면 이게 뭐야? 얘랑 병렬구조란 얘기네? 여기에 주어 I가 있다는 얘기네? 나는 당신의 제안을 고려할 그 시간을 나에게 줍니다. 뭐 개똥같은 소리야. 말도 안 되지. 그치? 뭐야? 바로 ING로 바꿔주죠. 이것도 고맙다. 뭐 네가 준 것도 고맙다. 너의 제안을 고려할 시간을 나에게 준 것도 고맙다. 그래서 ING로 병렬구조가 돼야 해석이 맞다. 5번까지만 하고 그만할게요. 자, 5번 보자, 5번. 5번 이거, 5번을 틀렸다고 하는 학생이 있게 돼요. 왜냐? 자, 이렇게 볼까? To meet you and your staff was a pleasure. 자,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할까? 위에 있는 거 바꿨으면 말. 너와 너의 직원을 만난 것은 was a pleasure. 나에게 기쁨이었다. 정말 기뻤다 이런 얘기야. 그죠? 이렇게 안 쓰는데 왜? 뭐가 좀 이상해?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쓰죠. 주어가 길이가 어때? 너와 너의 직원을 만난 거 졸라 길지? 어떻게 한다고? 뒤로 밀어. 가조신조로 바꾸고. 그래서 뭐야? It was a pleasure 하고 이게 들어간 뭐가 돼요? To meet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죠? 잠깐만 봐. 뭐뭐 만나는 것이죠. 만나는 것, 그죠? 뭐뭐한 것, 투부정사 말고 또 있지. 뭐뭐한 것으로 해석되게 하는 문법. 투부정사 말고 뭐로 바꿔도 돼? 뭐뭐한 것. 동명사. Meeting you and your staff, 그죠? 요것도 됩니다, 그죠? 당신과 당신의 직원을 만나는 것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야. 투부정사를 가주어 진주어로 바꾼 건 우리가 많이 봤어, 그죠? 5번을 오답이라 체크한 사람이 많은데 그 왜 그러냐? 동명사 가주어 진주어로 쓴 거 봤냐 안 봤냐? 못 봤죠? 그죠? 거의 가주어 진주어는 항상 뭐야? 이신하고 뒤에 뭐야? ing가 아니라 투부정사. it하고 투부정사를 가주어 진주어로 많이 바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to meet으로 바꿔야 답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동명사 진주어를 틀렸다고 체크한 학생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잘 쓰진 않아요. 그렇다고 문법상 틀리진 않습니다. 원래 동명사 이대로 그냥 써요. 주어 길어도 이렇게 쓰는 건 일반적이나 하지만 얘도 무거운 건 뒤로라는 원칙에 따라서 자기가 원한다면 가주어 진주어로 바꿔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렇게 쓴 건 별로 이쁘진 않다. 그래도 가능은 하다. 그래서 5번은 틀리진 않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수정사도 가주어 진주어가 되고 뭐도 가주어 진주어가 된다? 동명사도 가주어 진주어가 가능은 하다. 이쁘진 않지만 그걸 이제 묻는 거예요. 주제 동안. 자 여기까지 합시다. 과제는 뒤에 단어. 여러분 지금 단어 여러분 제가 스케줄을 다시 까먹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여러분 단어 스케줄이 언제냐면 여러분 다 은평이지? 은평은 영준이 저 1시요 이번에 1시야? 12시 아니야? 1시? 네 잠깐만 이거 내일만 12시에 하면 돼. 잠깐만 좀 보실게. 내일 12시에 온다고? 영준이는 1시 그 다음에
진호가 12시? 네. 12시. 경민이 내일 2시라 돼 있거든? 네. 2시? 네. 2시? 범위는 뭔지 압니까? 일단 이 두 사람은 화요일날 수업 한 번. 그 지금 한 번. 요거 다 외워갖고 오시고. 경민이는 화요일 거, 오늘 거 플러스 워드마스터. 3, 4. 네? 1, 2 저번에. 아, 저 까먹었어요. 저 들었어요. 어? 3, 4반. 아, 다시 앞에 빠지면 밀리면 안 되니까. 3, 4반. 원래 스케줄로. 3, 4반. 화목고하고 1, 2를 볼래? 네. 1, 2? 그래. 3, 4, 5, 1, 2. 1, 2반. 처음부터 없지. 요 시간대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어머니께 문자 보낼게요. 내일 이 시간에 오시면 돼요. 시험지는 데스크에 있어요. 데스크. 나는 수업하고 있어요. 데스크. 그리고 요거 해석 써갖고 오세요. 지금 한 거. 평방팩만 해석 써갖고 다음 주 화요일 나한테 내. 화요일날 저한테 과제 검사 받아야 될 게 평일날 풀었던 수능 완성 유형편 변형 문제 다 풀어야 되고 91강 요거 해석 써서 내야 돼. 여기 평방팩 있는 것만.